누드워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 말은 해야 법치주의가 바로선다. 강습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5.18 유공자 공개하고 칭찬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슬픈 참극은 1980년에 일어난 5.18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세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체제 충돌을 이었다면 5.18은 국가와 광주, 계엄군과 시민군 간의 무력 충돌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1980년 5.18 관련 대법원 판결을 1995년 5.18 특별법으로 진실을 뒤집었고 2020년부터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 중인데 5.18 왜곡처벌법이 발효되어 5.18 관련 진실 발언조차 제안하는 것입니다. 왕정시대가 아닌 지금 이 시대에도 대한민국에는 귀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여행을 가다가 배가 침몰 당한 세월호 유가족만 귀족이 아닙니다. 김일성을 높이 높이 찬양했던 주사파 족속들이 최고 높은 귀족으로 군림했고 기업 도산의 앞장선 민주노총 같은 노동 깡패들이 귀족이 되었으며 거짓 교육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미래의 꿈나무를 망쳐놓은 종교조 출신까지도 고귀한 귀족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전라도 사람들, 호남인이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오르기는 하늘의 별 따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까닭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그 중심에 광주 5.18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5.18 사건은 철저한 베일에 가려져 있고 5.18 유공자들은 기막힌 의대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로 면모해 있습니다.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되었는지조차 빗물에 감추어진 게 우리 국민에겐 통탄스러운 현실입니다. 5.18 유공자가 누구인지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진짜 금수저는 바로 이들입니다. 이해찬은 충남 청량 출신인데 5.18 때 뭘 했다고 5.18 보상금과 연금을 다 먹고 있다는 말입니까? 광주 내려가서 총상이라도 입었습니까? 정도감은 1980년 5.18 발발 36년이 지난 2016년에 한해 기간 중에 슬그머니 5.18 유공자가 되었으며 관악갑도 5.18 유공자로 특별을 받고 있음을 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5.18 사망자는 155명인데 5.18 유공자는 5,769명입니다.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금수저들이 약 6만 명이며 1인당 받은 보상금 최고액은 현재 가치로 85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월 받았고 앞으로 그들을 평생 받을 매월 받을 그리고 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받을 연금 최고액 매월 422만 원과 다른 특혜 및 그들의 자녀들의 대를 이어 금수저로서 받을 귀족 대우를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월 18만 원 받는 태국 무공훈장 수훈자의 23배나 되는 연금을 매월 받는 그들이 도대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신 장물을 능가하는 큰 공이라도 세웠다는 말입니까?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도대체 누가 이 따위법을 만들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런 내용도 모르면서 촛불을 지지하는 청년들은 상황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전라도 사람들만 고위공직을 차지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심각성을 넘어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일입니다. 6월 21일 혼란한 틈을 타서 윤노갑등 177명을 5.18 유공자로 새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36년이나 지나서도 왜 5.18 유공자가 늘어나는 것일까요? 그 혜택이라는 것이 이루어만 할 수 없는 것으로 입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고시 10점 가산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밖에도 혜택들이 너무나 많아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호남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곳엔 승진 등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금의 이런 탄핵 내란 상황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출신지가 전라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5.18 유공자를 먹이고 입히고 섬기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유력층, 금수저, 재벌가, 황금수저 넘어 초특권 다이아몬드 수저 같은 5.18 유공자 혜택과 가산점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5.18 유공자 가산점 때문에 5.18 유공자와 그 자녀들은 금수저를 넘어 황금수저가 되어 취업과 시험 전선에서 그들의 동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제는 신귀족 계급에 대해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5.18 떳떳하면 칭찬합시다. 떳떳하다면 역사 왜곡처벌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떳떳하면 자유롭게 자랑해야지 왜말 못하게 합니까? 내다보세요. 멍청한 국회들아. 국민의 입을 막는 것은 누가 봐도 문재인 정권은 독재 파쇼 정권임을 증명한 것이 아닙니까? 국민의 집 너희들은 바둑처럼 눈치 보지 말고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떳떳하다면 누가 서강주 톨게이트에서 24단 집차 14대를 탈취했는지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아시아 자동차에서 장가탄 레더와 군용차 389대를 탈취했는지 답을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누가 전남의 무기고 만 대호수에 습격하여 5천 여정의 총기가 TNT의 8톤을 탈취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누가 명분을 지키는 광주 교도소를 6회나 공격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85명의 시민과 20명의 군인을 칼빈총으로 쏴 죽인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정도를 수행한 광주 시민과 대학생은 모두 특수훈련과 탱크 운전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궁금하네요. 올바른 노지 부근에 주인 없는 모습은 누구인지 빨리 찾아 밝히고 면모지에 얼굴 주의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5.18이 독재에 저항하여 자유, 민주, 정의를 위하여 기치를 높이던 사건이면 떳떳하게 자랑해야지 왜말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모든 국민이 위대한 광주 시민을 우러러 보면서 박수치게 해야지 왜 자신 될 만한 잔치를 하는 것입니까? 광주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모든 국민들이 그들의 공격을 박수로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광주시장은 자랑스러운 유공자 명단과 사진을 공개하고 보상금 내역을 공개하여 그들 가족들의 사기를 무너져줘야 하지 않습니까? 5.18 주간 김대중 씨도 5.18 묘지에 이장하여 그가 외친 백제공화국을 지키가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며 역사의 길이 빛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태는 아직 역사적 평가가 내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올바른 사태는 순수하게 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는 뜻으로 운전이 일어나는 시민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해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사태는 정치적으로 기억하고 가담한 국계와 무장군인 국내의 잔인 간첩들은 민주화 유공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존독하려는 반란군으로 보아야 합니다. 미국 CIA가 올바른 사태를 정확하게 분석 보관 내용에 의하면 북한군이 개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북한 교과서에도 자신들의 치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짜 유공자 숫자도 너무 많아 윤석열 정부는 가짜 유공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연금도 회수해야 합니다. 문재인, 이해찬 등 좌파 인사 대부분이 유공자 등록하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좌파들은 5.18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5.18이 민주화에 기한 국가가 지대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어떤 사건이 긍정정신에 들어가려면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5.18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3.1운동은 조선인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4.19는 이승만의 하야를 통해 헌정을 수호했습니다. 민주화의 결실은 6월 항쟁의 결과로서 6.29 선언이 가져온 것입니다. 5.18은 6.29 선언 후 집천제 문민정부에서 재조명되었을 뿐입니다. 남미국의 민주화 사건은 1987년 6.29 선언입니다. 따라서 6.29가 헌법 조문에 수록되어야 합니다. 5.18 유공자 떳떳하다면 공개하고 칭찬합시다. 아니, 세상에 국가 유공자를 쉬쉬하며 감추면서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보상해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민주적인 5.18 특법을 전면 폐기하고 5.18 유공자 명단과 선정 이유를 밝히기를 바라며 가짜로 드러나면 그 당시에 지급된 보상금과 연금 등을 물가 및 이자를 재산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비밀처럼 효도한 국가유공자 지정 업무를 국가보훈처로 이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를 일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의 근현대사를 왜곡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조선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정교조와 민노총 등 붉은 무리들은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거짓과 술수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조도 점되고자 하는 제들을 물리쳐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이 나라로 삼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